끝으로 뉴스지 보겠습니다. 최근 호주가 제시한 새로운 성교육 관련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최근 호주는 성교육의 기본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동의라는 개념을 성교육의 핵심으로 가르치기로 한 건데요.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학교 성교육은 무엇일지 뉴스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동의를 가르쳐라.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6만 명 이상이 지지를 표한 온라인 청원이 호주의 학교 성교육을 움직였습니다. 호주의 성교육을 다시 들여다보게 한 이 청원은 한 대학생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I'm Chanel Contos. I'm a consent activist and campaigner. I'm also a sexual assault survivor. 샤넬 콘토스는 성교육에서 동의를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리기 위해 학생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래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 사례입니다. 6천 건이 넘는 제보 중 특히 심각했던 약 3천 건의 성폭행 피해 사례는 지금까지의 학교 성교육 내용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했죠. 이는 학교 성교육 수위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았던 호주의 기성세대와 여야 정치인들을 일깨우며 몸 중심이 아닌 동의 중심의 성교육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각 연령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동의의 의미와 표현법을 가르치기로 발표한 호주. 이는 성교육에 포함된 동의가 단지 성관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 모든 관계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We need to learn that only yes means yes. Not just verbally. You can use your newfound tool of reading body language to check that this is the case physically too. 성교육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호주 학생들의 용기 있는 고백. 시대에 맞는 학교 성교육이 과연 무엇인지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